코친 공항에서 지금 보딩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데 터키 입국을 하려면은 72시간 이내에 PCR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오 완전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당황을 했는데 다시 체킹을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터키가 3월달 이후에 모든 PCR 테스트를 그냥 다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바뀐 규정을 찾은 다음에 이거 보딩 티켓 받았어요. 와 진짜 식은땀 흘릴 뻔했네. PCR 테스트를 지금 받으면은 비행기 못 타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나가야 되는 비자 날짜를 하루라도 어기면은 하루에 벌금이 1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식은땀 좀 흘렸어요. 와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해 진짜. 이 코친 공항은 좀 신기하게 이 의자가 소파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런 천재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딱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이웃단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아주 그냥 때가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묻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천재질의 쇼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타는 게 여기 EK531 두바이 4번 게이트 10시 30분에 면세점 풍경은 대충 요러해요. 그냥 귀염귀염이 공항 탑승 게이트에 가가지고 거의 한 2시간을 삐대야 되는데 인도는 이게 신기한 게 테이블이 없어요. 테이블이 테이블에서 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테이블이 마땅히 없어요. 아니면 뭐 요런 이제 주전부리 먹을 수 있는 데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저기 앉아가지고 삐대도 괜찮긴 한데 또 가격이 거의 10배 수준이에요. 여기는 짜이가 200루피더라고요. 어? 있다 테이블. 아니 이런 갸꿀 자리가. 이야 이야 아우 앉기 싫다. 와 와 야 어허 여기는 좀 괜찮아. 야 USB 차징이 이렇게 돼. 우와 전기가 들어와. 그럼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작업 좀 할게요. 이 편집을 할 때는 수분 보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의 뭐 이건 마라톤 운동과 거의 비견될 수 있어요 편집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이 신형 맥북의 단점은 바리바리 싸들고 댕겨야 돼요. 이런 케이블들이 아우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구입을 했지만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바리바리 싸들고 댕길 필요가 있냐고. 응? 이거 되나? 이거 되긴 되는가? 아니 이게 뭔가 좀 티미하지 않아요? 이거 뭐 딱 맞물리는 것도 없고. 일단 되는가 한번 봐봐야지.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럼 그렇지. 난 그냥 기대 좀 했다고 그냥. 아, 안 될 줄 알았는데 대체 되는 게 뭘까? 난 되는 걸 먼저 알려주면 안 될까 싶어요. 안 되는 걸 갖다 놓지 말고. 안녕 잘 있으시게 인도. 다음에 언제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나에게 색다른 경험을 해준 인도였어요. 두바이 도착했는데 이스탄불 가는 비행기가 제가 한 시간 남았거든요. 아 뛰어야 돼. 아 맨날 또 뛰어. A1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 커넥션에서. 와 한번 진검사 다시 하고 여기 드디어 게이트 쪽으로 왔어요. A1이 이쪽.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했어요. 이제 입국 수속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와 비행기를 하루 종일 타니까 진짜 정신이 없어지네 이게. 사람이 이게 혼이 파라락 하고 날아가요. 대충 이스탄불 공항은 이러합니다. 깔끔하네. 터키 입국 그냥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한국 여권 딱 보고 그냥 도장 찍고 그냥 나왔어요. 뭐 바로 그냥 들여보내주는데 뭐 이렇게까지 묻지도 않는 나라는 나 처음이라서 또 이게 또 당황하게 되네. 야 저거 나도 마렵다. 요즘 여기 터키가 지금 터키 대통령께서 본인들의 이 터키 리라화가 기축통화인 줄 착각을 하시고 마구마구 돈을 찍어내시는 바람에 지금 터키의 물가가 아주 그냥 개작살이 나고 있죠. 뭐 그것 때문에 온 것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여기 터키가 여행하기가 또 지금 시즌이 되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인도 다음 여행지로 터키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뭐 물가도 나름 저렴하고. 저기 누가 봐도 제 거 나오고 있죠. 누가 봐도 내 거야. 이거
개인의 관심. 예, 여기서 가는 방법이 그 인도에서 만났었던 페이안 아줌마에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시내까지 한 1시간 정도가 걸리고 가는 방법은 택시도 있고 톨버스라는 대중교통이 있대요. 근데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안 뚫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택시비가 엄청 비싸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우버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인도에서. 근데 3만원? 그 정도 돈이 나오는 거 봐보면은 그냥 뭐 인천공항에서 서울 들어가는 그 정도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차하면 그냥 택시를 타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 뭐 톨버스라는 그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가볼 생각입니다. 또 일부러 고행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감이 들지만 어쩔 수 없죠 뭐. ATM 잠깐 돈 좀 뽑고. 제가 리라화가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 터키 이번이 처음인데 당연히 없지. 한 10만원 정도를 뽑을 건데, 10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냐? 1190리라라고 합니다. 1200리라. 뿅. 터키 돈은 대통령이 그려져 있... 이거 누구지? 아, 무스타파 케말 아르티르크인가? 손소독은 해야지. 여기 터키 T방역 굉장한데? 아, 그리고 공항이 너무 깔끔하고. 제가 지금 인도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게 눈이 휘둥그레진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표준인 건지 그걸 제가 지금 파악이 사실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 뭐 이거 엑시트 뭐 이런 것도 너무 크게 적혀져 있고 이 짐도 금방 나오고. 여기 공항에 심카드 신청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공항에서 심카드를 신청을 하면은 두 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배 가격이라고 해도 3만원 정도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호텔 부킹, 호텔 트랜스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저거 이용을 해가지고 타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톨버스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어요. 버스, 셔틀, 픽업. 지하 2층에 가면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빠른 대중교통이 있다라고 하네요. 요거를 타면은 될 듯? 야, 아무도 저에게 뭐 말을 걸거나 뭐 관심을 안 보여줘가지고 벌써부터 인도에 관심이 그리워지고 있어요. 가격이 완전 잘 적혀져 있어요. 아, 공항에서 공짜 인터넷도 잘 되고. 제가 요쪽 위치거든요? 여기다. 베아집 메이단. 그러면은 연두색인데? 베아집 메이단 12번. 좋아, 12번. 우와, 크레디트 카드가 돼요. 우와, 인도에서 되지 않던 크레디트 카드. 날씨도 완전 20도. 우와, 우와, 표지판이 있어요. 대박. 아, 여기다. 베아집 메이단. 52리라라고 합니다. 이거 또 팁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죠? 기사가? 터키 오니까 뭔가 문명화를 처음 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길도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건드리질 않아요 저를. 인도에서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막바로 타려고 했네. 여기에서 티켓 그냥 떼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흡연 금지인데 이렇게 그냥 담배를 피시네. 내려와봐. 아, number 12, please. Beazit Meidan. One person. Thank you. 40. 오, 48. 정확하게 딱 좋네. 티켓은 요로 합니다. 무언가를 빼먹은 듯한 느낌이 방금 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 티켓 매표소 직원이 팁을 달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거스름 돈도 그냥 너무 깔끔하게 똥 나눠지게 줘가지고, 이게 맞나? 계속 맞나? 계속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리고 경적 소리가 없어요. 그냥 저냥 여행하기에 좋은 곳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행 콘텐츠 뽑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사건 사고 이벤트는 전혀 안 벌어질 것 같아요. 하바이스트 12번 왔어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어우, 새치기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누군가가 새치기를 할까봐, 누군가가 내 물건에 손댈까봐,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팁 달라고 할까봐 막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우와, 되게 잘 집어넣으신다. 꼬리표도 주네. 악셀. 뛰어요.
Thank you. 옆에 아이가 탔어요. 굉장히 귀여운 아이. 메라바? 메라바 때? 메라바? 너무 숨만 쉬는데. 그래. 미안하다. 내가 말을 걸어서. 일단 버스에서 내렸는데, 와, 이스탄불 너무 동네 이쁜 거 아니야? 와, 진짜 동네가 진짜 이뻐요. 와, 내 진짜 보면서 깜짝 놀랐네. 제가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하거든요. 잘 못 봤는데, 와, 진짜 이쁘지 않아요? 우와, 나 이런 도시는 또 처음 보네. 진짜 평화로워 보이고, 도시 풍경도 진짜 이쁘고. 아, 이거 밥 좀 먹어야지. 사람들이 딱히 저한테 관심도 없고 위협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 한국 같아. 아, 이래서 형제의 나라인가? 여기 사람들도 타인한테 관심이 없구나. 막바로 이렇게 메뉴를 딱 갖다 주잖아요. 아, 근데 가격이? 어? 뭐야? 이런 거 뭐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우와. 어, 인디언 라이스. 여기 와서 또 인도 음식은 또 그렇잖아요. 어? 아, 맛있어 보인다. 근데 가격이 뭐 적혀있다가 안 적혀있다가 이래? 오, 근데 여기 사람들 담배 진짜 많이 핀다. What is your recommendation? It's shawarma chicken. This one? Yes. How much? 40. 40? Yes. 40? Wow. Yeah. Good. This one? Yeah. Do you want to drink? What do you have? I have Pepsi 7-Up. Then Pepsi, Pepsi please. Pepsi. Yeah. Okay. Thank you.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제가 어떤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빨리빨리 배우게 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글 번역기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는 외워두는 거예요. 루트펜 베르멧, 루트펜 베르멧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되게 빨리빨리 외워져요.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펩스를 봐보면은 부 쿠투다 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부가 디스, 이것은 쿠투다 이다. 근데 쿠투다가 또 뭐야? 이럴 때는 이제 또 구글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의미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쿠투다가 in the box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4,000원이야 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눈이 번쩍 뜨여지는 맛이네. 와, 살면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다 라는 게 사실 몇 번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진짜 맛있다라고 느낀 게 몇 번 안 되는데 그 몇 번에 들어가요 지금 이게. 이 피클조차도 되게 맛있게 담근 거 아세요? 이야, 뭔 짓을 한 거지? 마약을 넣었나? 이야. 이렇게 시내 풍경도 보면서 저녁 식사를 즐길 수가 있어요. 가성비에 가격 만족도가 진짜 최상이에요. 최고. 이게 어떻게 40리라야. 방금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제가 좀 입맛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멀미를 해가지고. 근데 다 먹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지? 자, can I buy a SIM card? Yes. Turkish. 아, 오니 오니 데이터. 좀 비싼 것 같은데? 그 옆 가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I'll ask next store. Price. I'll bet you okay. 뭐 가게는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인도에서처럼 막 그렇게 한 곳에서 딱 잡은 다음에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가격이 다 적혀져 있어요. 아, 메라바. Can I buy a SIM card? Yes, 300 liras. 300. 300 liras, yes, 25 GB. 3 months? Yes, SIM card, 3 months working. 아하. 되는가? Yes. Oh, done. Can I get this pin? Okay, thank you, thank you.
바로 또 이렇게 심카드를 구매를 했어요. 터키에서는 그냥 막바로 되네요. 바이. 굿바이. 바이. 고밀단 뉴르게슈크에서 전화받으실 수 네. 한 번에 15리라. 이야, 이거 옛날 로마 스타일 길. 동네가 아주 그냥 참 이쁨이쁨해요. 이거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이런 식이었는데. 아, 이 길이 예전에 마차를 타고 댕기던 시절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쁜 길이었거든요. 근데 캐리어 끌고 다니기에는 너무 안 좋아. 못 끌고 가겠다 여기. 우와 길씨 대박이다. 우와 안 끌린다. 여기 너무 힘든데? 야, 어? 잘못 왔다. 여기 아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 또 잘못 왔어?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 여기다 찾았어요. 허니 호텔. What's that? 아? 뭐? Yes. Are you friends? No. No. We first met. Yeah. First met. Yeah. So we want to upgrade your application to a private room. You know. So if it is not a problem, we try to give you a private room. Two of us? Yeah, it's two. No, no, no. We don't know each other. Yeah. So that's the problem. That's the most funniest thing. Yeah. We first I met her. Okay. For the problem, you bring your passport. Okay. Yes. Where from? Japan. Ah. Yeah. Where from? Korea. Ah, 한국. Oh, good. Nice. 뭐야? 하지마시다. 연결이 왜 이렇게 될까? 아. 마, 네코 아마. 日本語すごい。あ、日本語まあ喋りますね。おすごい。あ、まあ日本語の仕事場で働くって。へえ。ちょっとだけね。ちょっとだけね。だけど上手です。お名前は？ももこです。あ、ももこですか。あ、はい。イアンでよろしい。イアン。はい。イアン。オッケー。はい。気をつけてね。はい。오, 또 지하야? 아, 지하 싫다.